근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운동 먹죠. 못하면 욕 많이 먹는데 욕 먹어요. 무조건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아, 이건 뭐예요? 아, 내신인데요. 아. 약간 좀 톡 쏘는 네. 맛도 있고 뭔가 그냥 향도 잡아주고 본인만의 이거 완전히 또 호주에도 매실 주스가 있어요? 아, 한국 마트 가면 아, 한국 마트 예, 매실 주스는 팔더라고요. 어. 예. 영국에도 있어요. 아주 뭐 오늘 잘 걸렸다 정말. 오늘 정말 아주 뭐 너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나 동생 이름만 하는 줄 알았어. 이거 똑하네. 아, 사실 좀 좋아. 무섭긴 해요. 성유이가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 미안해. 아무튼 부럽더라고요.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맛있겠다. 재료가 뭐 듬뿍듬뿍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간만 졸이면 다 되거든요. 오, 케첩. 케첩? 케첩 넣습니까 원래? 아, 저는 설탕을 잘 안 넣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큼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특이하다. 저는 사실 매콤한 것도 좋아하는데 전단지 선생님들 해주다 보니까 뭔가 단 걸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케첩을 넣었었는데 되게 좋아하셔서. 와, 다 됐다. 와, 다 됐다. 먹어도 됩니까? 아, 먹어도 됩니다. 예. 오, 야, 걸쭉하다 아주. 오, 맛있어 보인다. 먹는 거 방송 나가면 시청률이 확 올라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좀 같이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와, 간이 딱이야. 먼저. 예. 무슨 쫄면 같이 저렇게 요? 감도 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성격은 어때요? 저요? 기성용 선수요. 좀 자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머. 네, 자상. 근데 굳이 내가 왜? 아, 근데 진짜 자상하고 좀 잘 챙겨주지 않나요? 되게 말도 좀 조금 가정적인 남자처럼 좀 이렇게 아기자기할 줄도 알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 준비도 좀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운동하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야, 직접 디자인하셨다. 자, 런던 올림픽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박찬 선수가 뭐하고 사나 궁금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혹시 은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새벽 운동 7시부터 이제 9시반까지 수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10시부터는 이제 웨이트 훈련 12시 한 2시간 가량 웨이트 훈련하고 바로 점심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수영을 또 그냥 오고 그래요. 한 3시 정도 해서 6시에 끝나서 이제 뭐 러닝이나 뭐 가볍게 웨이트 다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 치료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요. 그렇게 요즘 하루 일과하고 이제 학교 가는 날은 또 학교 가고 그럼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네, 저는 일주일 내내? 네, 사실 하루 쉬면 이제 수영 선수들은 뭔가 물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물의 감이 예, 네, 그게 이야, 좀 수영 대단하다. 선수로서 좀 힘든 점이 와, 아무래도 좀 근데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축구는 아침에 2시간 딱 하면 끝이에요. 어,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거의 놀아요. 네, 그 얘기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 뭐 제 네. 나이가 25인데 거의 20년간 이야. 했는데 20년을 예. 매일같이 사실 20년 수영하면서 좀 네. 편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양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하고 육지에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수영이야말로 그 물속에서 장시간 혼자 수영하는 정말 외로운 경기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